상황을 바꿔서요.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왜요? 모든 면에서 다행이라는 두 분의 연기나 그다음 우리 스태프들이 한 노고들 이런 거에 조금이라도 어떤 그 자신감을 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. 그 개봉 전에 이렇게 기쁜 소식이 들려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영화를 보기 전에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특히 전도연 씨 같은 경우는 2007년 미량 여우주연상 수상을 통해서 뭐 이미 칸의 여왕 그리고 칸이 사랑한 여자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이번에 네 번째 칸 영화제에 가시게 되는 건데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. 전 여행으로만 가봤는데 정말 너무 부러워서 그래요. 근데 갈 때마다 사실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. 그냥 항상 저를 긴장하게 만드는 영화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역시도 지금 좀 긴장이 된다. 경쟁이 아니라서. 아 그런가 하면 사실 김남길 씨는 무례한을 통해서 생애 첫 칸 레드카펫을 밟게 되십니다. 기분이 어떠세요? 사실 잘 몰라서 뭐 도연 누나랑 같이 연기하면서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도연 누나는 뭐 여우주연상도 받으시고 심사위원으로도 가시고 네. 경험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아직 얼떨떨해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의상 컨셉은 생각해 두셨나요? 아니 도연 누나랑 상기 후에 결정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감독님께 먼저 여쭐게요. 하드보일드 멜로 무례한 제목부터